안녕하세요, 마순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바로 콩불입니다. 콩불하면은 콩나물 불고기 아니겠습니까? 딱 소스까지 딱 하기 좋은. 오, 콩 갑자기 좋으려는.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만원입니다. 이걸로 뭐 콩불을 사오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재료를 사야 되는 건지. 요새 좀 일을 좀 대충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갑니다. 아예. 잠깐 그냥 타실 수 없습니다. 가라면서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자 그럼 지금부터 내는 퀴즈를 틀리실 때마다 1,000원씩 삭감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한테 있는 거 제가 지금 됩니다. 갑시다. 안 찍으시겠다. 자신 있습니까? 돈 자신 없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럼 돈 다 잃으면 어떡합니까? 아, 최소금액은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물고기 살라면 기본적으로 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콩나물도 사야 되고, 뭐 기호에 따라서 양파, 대파 이런 것도 사야 되는데 이 정도가 최소금액 아니겠습니까? 라면 드시면 되죠. 아, 그러면 콩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에 라면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드려야죠.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네 글자 퀴즈인데요. 네 글자 퀴즈. 말 그대로 웃음 도치. 그렇죠. 네. 아. 자,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처음과 끝을 두 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먼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촛불 뭐지? 하나. 다른 단어가 되겠지. 나의 곁에 서 있을게. 촛불과 하나가 뭡니까? 이거는 좀 봐주셔야죠. 촛불과 하나는 다른 단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럼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동서 남북 콤플러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번씩만 맞추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거두 절미 한마디 낙도. 우와. 와. 어? 자 다음 문제 속담입니다. 새해 못할 땡땡 있으랴. 1번 덕담, 2번 제사, 3번 다짐, 4번 용서. 아 이거 딱 쓰는 건데요. 저 모르겠네. 3번 다짐.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제사입니다. 아 좀 참여 좀 하세요. 아 신나면서요. 아 반대시다며 진짜. 아직 몇 번을 지금. 아니 아 신나고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좀 쉽게 하겠습니다. 네. 외래어 퀴즈인데요. 올바른 외래어를 쓰는 방법입니다. 네. 차를 쓰는데 차에서 야일까요? 아일까요? 아십니까? 아니야 야. 네. 이게 저는 병원에서 쓰는 거 봤어요. 오 그럼 아예요.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 열심히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정답입니다. 마격 3, 2, 1, 땡! 이게 뭐야? 마격 지우.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금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죠? 살면서 처음. 저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넉.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수주 5, 4, 소시 땡! 슈퍼주니어라 슈퍼주니어. 자 다음 문제는 속담입니다. 뛰면 땡땡이요 날면 땡땡. 정답. 정답은 뛰면 개처럼 보인다 날면 새처럼 보인다. 땡! 자 아쉽습니다. 자 정답은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입니다. 아 근데 약간 아깝다. 야, 그런 느낌 비슷했어요. 지금 저희가 1,000원 남았거든요. 제 느낌이랑 1,000원을 더 뺏기고 라면 두 개 그냥 콩나물 사서 넣어 먹을 것 같아. 라면도 그냥 먹을 것 같아. 바로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당모치. 정답.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비슷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답. 정답. 당은 모기 치고지. 아니 당모. 치고지. 정답은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수불제 5, 4, 3, 2 정답. 1. 정답은 스무스 블루베리 제트. 땡!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 스물제! 어 이리 들어. 진짜 우리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있네요 지금. 요즘 마이크가 700원 안 치대거든요. 그러면 이 돈으로 마이크 3개도 못 써요. 요새 봉지라면 1100원 해요. 그러니까 두 개도 못 써요. 한 개 사실. 네, 충분히 분량 나왔습니다. 진짜? 아, 진짜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아이고. 아유, 가요 좋아요. 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사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A few inches later. 자, 이렇게 만 원으로 사람의 등갑살이랑 한명을 그리고 또 한여씨께서 소주 나오고 싶다고 깔끔하게 해서 저희도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불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범피디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분이라고. 근데 아까 길 가면서 막 악독한 분이라면서 막 대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참여도 안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에 한번 보시죠. 할까요? 아 한번 확인해. 이까시 먼저. 네, 이까시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고생하셨으니까. 따라다따따. 이야. 쏩니다. 그래도 손을 좀 해주시고 까사잉. 이렇게 하셔야지. 아 이건 내전분이지. 역시 실력 어디 안 갑니다.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주에서 2주 정도 술을 안 먹고 있었는데 간만에 먹으니까 시원하게 찌기네요.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거 콩불 같은 경우는 달가야 A few inches later. 제가 군대 이후로 콩나물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찾질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확실히 초반보다 숨이 좀 죽은 느낌이 있네요. 이게 지금 대패가 밑에 기름이 생기고 이제 채즙이 나오면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가 돼요. 일단 그냥 드실 수 없으니까. 오! 착한 분들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역시 청남물 순대도 죽으면서 파의 채즙도 살짝 나오고 있네요. 와 냄새가 자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찌 이어서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약간 불을 약간 중불로 줄여주고 우와 설마 여기서 또 뭐 있는 거 아니겠죠?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런 말 하시냐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게 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맛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맛보시죠.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파랑 콩나물이랑 맛있죠? 맛있지. 뭐 양님 뭐 어떻게 쉽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엄청 뜨겁습니다. 뭐랄까? 되게 과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약하지 않는 그런 느낌. 테이스티 굿! 엑스! 싹 따르고 싹 따르고 땅 그만큼 하나 들이키시오. 으아이! 아 기가 막힌다. 아 이 향이 맛있네.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1일자로 해서 네. 위드 코로나 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현식께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혹시 뭐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이나 가을에 가는 캠핑을 별로 좋지 않아 해요. 왜냐면 몸에 뭔가 달라붙는 게 싫어요. 아, 그런 게 못 느낀다. 네, 벌레라던가. 네, 그때 늦가을에 가는 이제 단풍이 싹 빨갛게
있겠지. 그때 가는 캠핑이 지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술집 이런 데서 12시 이후까지 맞아본 적이 진짜 오랜만에 있는 거예요. 저는 덜도 말고 11시 50분만 기다릴 겁니다. 술 한 잔 받아놓고 딱 12시 1분 된다 바로 원샷. 행복이라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고로 한 잔, 고로 한 잔. 생각해보니까 네, 한준 씨랑 1대1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싫다. 제가 진짜 정우 씨한테, 정우 씨 오늘 치킨에 맥주 한잔 먹으러 갈래요. 저 살 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한예 씨의 설득력의 부족입니다. 당신이 안 먹겠다. 고로 한 잔 하겠습니다. 아, 색깔이 영롱한. 지금 보니까 딱 지금 밥 비벼 먹으면 딱 좋을 양이거든요. 남은 양이 지금. 그러면은 제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합시다. 이기는 사람이 나만 불러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있죠. 그 게임 제가 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주 뚜껑을 아실 겁니다. 네. 여기 안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어? 자, 이 번호를 1부터 54에 맞추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저는 정 가운데 25 가겠습니다. 다음 27 가겠습니다. 33%라는 거죠. 34. 저는 그 가운데인 23 가겠습니다. 야, 혼난 못 이겨. 잘 먹겠습니다. 제가 또 먹방 또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대표가 꼭 이렇게 되네. 괜찮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충분해 소주. 잡아봐. 안 돼. 아이고는 뭐 좋은 맛으로 리벤지 갑니까? 리벤지 매치 한번 하시죠. 저번 촬영 때는 제가 이제 범실을 웃겨 해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웃기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콩블루에서 저를 웃기시면 제가 마무리 막타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콩 바로 하는 거예요? 콩 콩나물은 콩나물 불 불고기랑 섞어 먹어야 맛있다.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도로 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먹는 거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거 참 범피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범피님 한번 해보시죠. 콩 갑자기? 콩 콩나물을 좋아하는 불 불사조 비니 나이스샷. 이게 잔악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잔악계도 괜찮습니다. 콩불 먹을 때 제가 맛있게 이타도록 하겠습니다. 마탕 원샷인 줄 아시죠? 동구와 가수 원샷. B-O-N-E Good.